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제 항상 하듯이 텍스트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석을 좀 색깔을 좀 바꿨어요. 색깔이 이제 하도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좀 까맣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빨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에서 이제 한 것들 좀 정의한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거슴돈은 이제 사용자 입력으로 이제 처리한다는 거죠.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여기다가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밑에다가 처리할 거예요. 좀 주석을 잘 달아드릴게요. 사용자 입력, 이제 거슴돈 및 정수 처리해가지고, 정수로 우리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쵸? 자, m이라고 해서 정수 이제 인풋으로 받고, 그걸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 인티저로 변환을 해주고, 자, 그걸 이제 m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계산은 이제 동전만으로 한다는 거죠. 동전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이제 이런 단위까지 이제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안할 경우에는 그냥 뭐 예외 처리하시거나, 또는 뭐, 그냥 절삭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이런 처리까지 이제 넣어서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은 이제 각 동전마다 이제 몇개 필요한지 이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총 그렇죠? 총 동전이 몇개 필요한지 이제 출력하셔도 되고, 저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변수 선언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초기화도 같이 해주고요. 자, 변수가 이제 뭐뭐 필요할까요?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게 이제 M에 들어오는데, 그대로 이제 M을 써도 뭐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머니라고 그냥 하나. 저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이게 사실 여기서 그냥 머니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머니 하나 만들어갖고 이제 다시 이제 M을 넣어주고요.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동전마다 몇 개인지 필요한지 출력을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동전이 이제 몇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카운트, 그쵸? 카운팅을 이제, 우리 이제 그 담아 놓을, 근데 이제 이때 보시면은, 요거 이제 각각의 이제 동전마다 몇개 필요한지를 이제 그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열로, 우선 밑에 것부터 해보시면은, 총 동전이 이제 몇 개, 그 지금 필요한지는, 그냥 변수를 이제 하나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카운트 변수 하나만 해놓고, 자, 먼저 0으로 해놓고, 이제 500원짜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뭐, 이제, 뭐, 1780원, 저 이렇게 입력하면은, 500원짜리 이제 몇개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500원짜리 이제 3개 필요하잖아요. 요 3이라는 값을 우선 구해내면 돼요. 그죠? 그리고 3이라는 값을, 여기, 카운트, CNT에다가 이제 처음에 0이었는데, 3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뭐요? 5번 하는 거, 5번. 총 동전이, 자, 몇개 필요한지, 요거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카운트 변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1780원을 입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로 처음에 계산해 보니까 이제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은 3개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카운트 변수가 3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780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280원으로 바뀌어야죠.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 3개가 나갔으니까. 그럼 이제 280원 가지고는 100원짜리가 2개 필요한 거죠.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해줘요? 이 3에다가 더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280원이 이제 80원 된 거고, 그럼 이제 50원짜리가 하나 필요한 거죠. 그럼 요 1이라는 값을 또 어디다? 여기다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50원짜리가 이제 하나 필요하니까 최종 30원이 남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10원짜리가 3개 필요한 거죠. 그럼 요 3이라는 값을 또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총 몇이에요?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까요? 총 9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이제 그 반복을 하면서 그때그때 각각의 동전으로 그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거스름돈 그 금액을 자꾸 이제 나누어서 3, 2, 1, 3. 요 값을 계속 이제 누적시켜서 이 카운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9라는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초기 값을 자 0으로 하는 거예요. 자 0으로 해놓고 이제 뭔가 이제 반복문 안에서 처음에 이제 500원짜리로 이제 딱그 어떤 계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500원짜리부터 이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누적을 시켜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총 동전이 이제 몇개 필요한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동전마다, 각각의 동전, 500원, 100원, 50원, 10원, 1원. 네. 각각의 동전마다, 이제 몇 개씩 이제 필요한지를, 또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별도의 이제 리스트로 이제 하나 만들어갖고, 얘도 이제 처음에 쪼개 값은 이렇게 이제 빈 리스트로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방금처럼, 사용자가 이제 1180원을 입력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500원짜리가?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이제 누적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 500원짜리가 뭐 3개 필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가 이제 2개 필요했고, 그쵸? 280원이니까 100원짜리가 이제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가, 그 다음에 50원짜리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3개 필요하고, 자, 이런 자리는 0개. 네, 이렇게 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에 제일 첫 번째 인덱스부터 이게 이제 500원짜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가 100원짜리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50원짜리, 얘가 10원짜리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맨 마지막은 1원짜리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오케이? 네. 그 사용자가 1780원을 입력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리스트에 자, 입력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럼 나중에 이제 뭐 프린트로 이렇게 이제 폼에 함수 사용해서 이제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우선 이제, cnt라는, 네. cnt는 요거 그냥 카운트, 네. 총, 동전이 몇 개, 필요한 것인지를 계속 이제 누적, 합계시키는 그 카운트 변수가 되는 거고, 얘는 cnt는 각각의 동전에 대한 개수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리스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을 없으니까 이제 빈 리스트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네, 이제 변수 어떤 선언이나 초기화들은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될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파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어떻게 만들고, 뭐 얘는 이제 어떤 걸로 할까? 리스트로 할까? 뭘로 할까? 그 다음에 얘는 총 동전은 그냥 카운트, 카운팅을 세 주어서 이제 누적시키면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발상,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상을 좀 이제 할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뭘또 해야 될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각각의 이제 동전의 어떤 종류, 네. 그런 어떤 각각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동전, 500원짜리부터 해갖고, 자, 각각의, 자, 동전을 뭐예요? 자, 리스트로 선언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LS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자, 얘는 이제 5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동전이 딱 5개밖에 없어요. 네, 500원짜리, 100원짜리하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그 다음에 1원짜리 거의 안 쓰는. 네, 이렇게 이제 5개밖에 없어요. 네, 더 있으면 뭐, 더 넣어주면 되는 거고, 네. 나중에는 아마 1000원짜리가 지폐가 아닌 이제 동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500원짜리가 이제 동전이 아니라 지폐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렇고요. 동전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복에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네, 반복하면서 뭐예요? 각각의 이제 동전 카운트를 이제 세면 되고, 또총 동전 카운트도 세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포문을 써서 이제 반복하면서, 자, 포문. 자, 이제 뭘, 반복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얘를 반복해야죠. 네, 리스트, LST. 네, 얘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걸로 처음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지금 사용자가 여기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게 뭐예요? 1780원을 입력한 그냥 M을 그냥 1780이라고 써놓을게요. 네, 나중에 이제 고치고 지금 1780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또왜 이렇게 됐죠? 네, 1780이 이제 입력이 돼 있는데. 자, 1780원이 들어왔는데, 1780원은 이제 반복을 돌면서 처음에 500원짜리로 뭐예요? 먼저 500원짜리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럼 1780원을 500원으로 나누면은 이제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몫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1780을. 자, 1780을 나누기, 자, 500을 하면은 3.56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밑에 필요 없어요. 3만 필요해요, 3만. 네, 우린 3만 필요해요. 왜? 500원짜리가, 몇개 우선,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거니까, 요 3이라는 값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우선 이제 LST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자, 이제 들어가죠? 자, 이제 포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요거를, 자, 요 그대로 복사해 놓고, 이게 지금 종료가 안 돼가지고요. 네. 여기서 그냥 우선 대충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1780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3으로, 아, 500이죠? 500을 나눴을 때 우리 3이라는 값만 필요해요. 그냥 나누면은 3.5익이 나오니까 저게 필요한 게 아니라 1780원을 3이 필요한 거예요. 3. 소수점 이하 버리고. 어떻게 줘요? 자, 500개 주면은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기니까 그 500원짜리 세기면 1,500원이잖아요. 그럼 1780원에서 1,500원을 빼면 280원이 남잖아요. 그럼 280원을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반복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역시 뭐예요? 이번에는 이제 100원짜리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누면은 2.8이 나오는데 점팔은 필요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필요한 건 2만 필요하니까. 자, 280을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목만 예,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2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2 빼고 이제 200원을 빠지면 이제 80원 남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50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나누기 하면은 자, 1.6 나오잖아요. 근데 점은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80 그리고 뭐요? 50. 네, 하면은 이제 1만 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30이 남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에 10원으로 해주게 되면은 3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나누면. 네. 3.0. 0은 필요 없다니까. 앞에 3만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10원짜리 몇개 필요한 건지만 그 우리 이제 알면 되는 거니까. 그게 나눴을 때 우린 뭐예요? 점은 필요 없고 앞에 값만 이제 필요하면 이 앞에 값이 결국 뭐예요? 해당 그 동전이 몇개 필요한지를 구해 그 알려주는 거죠. 네. 280원이 있는데 100으로 나누면은 2.8. 앞에 2가 100원짜리 이제 2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여기서 하다 이제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머니가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1780원을. 네, 그래서 이제 이 머니를 뭘로 나누죠? 요 이제 LSD, 요 이제 반복 가능한 요 리스트가 이제 들어와서, 자, 첫 번째 i가 이제 500이 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500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i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줘 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500이에요 처음에 들어오는 게. 네. 그러니까 머니는 1780이고 네 머니는 1780이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럼 1780을 자 500으로 이렇게 이제 목만 그 나눴을 때 이제 목만 딱 구하면은 뭐가 나와요? 아 2가 나오는 거죠. 2가 아니 3이 3이 나오는 거잖아요. 3. 응? 요 결과로 3이 나오는 거잖아요. 3. 그럼 이제 그 3을 어디다 저장한다? 여기다. 여기 CNT.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3이 나온 걸 이렇게 처음에 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복문 들어와서 이제 100원짜리가 이렇게 이제 돌면은, 100원짜리가 이렇게 이제 두개 필요하니까 두개또그 누적시켜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들어와서 돌 때, 10원짜리가, 자, 10원짜리 몇개 필요합니까? 아, 50원짜리죠. 그 다음에는 50원짜리가 이제 하나 필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세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차례는 빵개 필요하고, 그래서 총 9개가 되는 거죠. 네, 다 이제 누적이 되면.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해줘요? 네, 얘를, 네, CNT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계속 이제 누적시켜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처음에 CNT가 0이었는데, 첫 번째 요 반복문에 의해서 1780을 이제 500으로 딱 나눈 그 값, 이제 3이, 요 3이라는 값이 처음에 이제 CNT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반복문에서는 이제 요 100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100이 들어오고, 근데 100이 들어왔을 때는 이 머니 값이 처음에 1780이었잖아요. 처음에는 1780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그 반복문 돌 때는 500으로 그 계산 처음에 이제 나눌 때는 1780 나누기 자 500이었는데 이두 번째 반복문 이 500을 이제 계산하고 나면 이제 그 얘가 이제 500원짜리 이제 세개그 쓰여진 거니까 1500원이 이제 빼진 자 280원이 되어져서 이제 반복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문에 이제 돌 때는 이 머니가 280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야지 이제 두 번째 이 100하고 이 280을 나눴을 때그 목만 우리가 이제 그 추해서 카운트에다가 이제 더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거는, 그죠? 이 머니를 뭐요? 그 나머지 네, 연산자를 사용해서 처음에 이제 500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한 이 거스름 돈을 이 이제 500으로 그죠?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구해지는 거니까. 자, 이해가 이제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자 이제 머니가 이제 1780원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목만 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목만 3만 딱 구해지는 거잖아요. 저 3이 결국은 500원짜리 동전이 3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사용자 입력한 1780원을 자,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500으로 자,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500으로 이제 딱 하면은 남는 게그 280원이 남잖아요. 그 280을 구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목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만 구해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요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요 나머지가 이제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쪽으로. 어? 첫 번째 반복문이 끝나서 두 번째 반복문 들어갈 때저 280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거 다시 이제 복사해갖고. 자, 어딥니까? 자, 이쪽에. 자, 여기에서, 여기 이제 카운터는 이제, 이게 왜 3이죠? 네. 처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그쵸? 네, 뭘로? 네, 해당 사용자 입력한 이제 money, 그거를 뭘로? i로. 그러니까 i는 뭐예요? 요 lst, 요 이제 반복 가능한 요 리스트가 처음에 이제 500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그쵸? 500부터 들어오니까, 그 500으로 사용자 입력한 1780을 이렇게 해주면은 3이 처음에 나와서, 여기 3이 이제 카운트가 처음에 0이었는데, 카운트가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방법문이 여기서 끝나면 이상해져요. 그쵸? 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또 사용자가 입력한 머니, 지금 현재 얼마예요? 이게 처음에는, 첫 번째 바퀴 돌 때는. 지금도 1780원인 거예요. 그쵸? 사용자가 입력한 1780원을 뭘로? 나머지 그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요것도, 야, 이것까지는 뭐다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자, 머니 해가지고, 자, 머니 해갖고 지금 1780원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자, 머니 해가지고 뭐예요? 나머지 연산자 사용해갖고, 지금 500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자, 머니 얼마 들어있어요? 자, 280원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저거를 이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네. 다시 해볼까요? 1780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안 하고, 이번에는 그냥,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얼마로? 500으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자 사용해서 500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구해져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머니를 줄여서 보시면 이제 280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쵸? 요거. 네.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다시 이제 복사해갖고. 자, 이제 밑에다. 그쵸? 여기였죠? 네, 머니. 요렇게 뭐 해줘도 되고. 네. 됐죠? 네, 이제 머니를 이제 i, 여기 지금 i는 뭐야? 500이잖아, 500.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500. 요 500. 요거는 얼마예요? 지금 1780이고. 얘는 1780이고, 얘는 처음에 이제 500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남는 게 뭐가 돼요? 머니가 28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80이 된 상태로 다시 이제 두 번째 포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때 i는 이제 100이 되는 거죠. 네. 이 머니는 뭐가 돼요? 28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280을 100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목만 구해내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3이었잖아요. 근데 2가 여기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네, 2가 누적이 돼서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100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이제 밑에도 이제 280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00으로 나머지 연산자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80만 남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또 포문을 이제 들어가서 아직 이제 안 끝났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오면은 자, 이제 80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머니가 이제 80이 된 거고 얘는 50은 50이 된 거죠. 이게 세 번째. 네, 그래서 이제 그 카운트에는 이제 50, 80은 이제 50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몫이 어떻게 돼요? 1이 나온 거죠. 1. 네, 그 1을 여기다 더해 주는 거죠. 네, 더하기 1. 그래서 이제 6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는 자, 80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5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누면 이제 30이 남는 거죠. 나머지 연산자에 의해서 30이 남는 거고. 다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자, 12. 이제 여기 이제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0, 머니는 이제 30원이 되는 거고. 30, 10 하면은 이제 몫이 어떻게 돼요? 네. 3이 되는 거죠. 3. 그래서 이제 플러스 3 해갖고 총 9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도.
여기는 3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10이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뭐똑 떨어지니까 이제 나머지가 0 되는 거고, 그죠? 0은 뭐 이제 들어가봤자 이제 1은 뭐 이제 끝났죠, 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됐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써드리면은, 얘는 이제 머니, 요는 이제 i로. 아, 이해됐죠? 네. 얘도 머니를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i. 요 이제 가까이 동전으로 순회하면서 나머지 연산자 사용해서 이제 나머지 그때의 나머지를 이제 구하는 거죠, 항상. 그거를 다시 이제 머니에 집어넣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죠. 네.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해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됐어요. 그죠?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출력을, 이제 출력은 이제 뭐 프린트, 네, 프린트 함수 써가지고, 이거 이제 CNT, 최종적인 이제 CNT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9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9.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0이라고 해놔야죠. 네, 얘도. 얘도, 이제 머니도 이제 다 바꿔놔야죠. 이제 얘도 이제 M으로 바꿔놓고. 요, 1780 그대로 이제 해놓고, 여기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자, 됐고요. 자, 총 필요한 동전의 개수는, 네, 이렇게 해갖고, 자, 몇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포맷, CNT, 지정해주면 되죠. 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9, 9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우선은, 각각의 이제 동전이 몇개 필요한지는 우선 뭐 나중에 하고, 네, 우선 이제, 이제 각, 총, 우선 총 동전이 이제 몇개 필요한지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9라고 나오겠죠. 네. 사용자, 아까 이제 1780을 자, 입력을 똑같이 해볼게요. 네. 네. 총 필요한 동전의 개수는 이제 9개 딱 나오는 거죠. 네. 요거, 이해 되셨죠? 네.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뭐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해되셨죠? 네, 이거 잘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네, 이런 것들. 아이고, 다시, 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할 것으로 돈을 자 입력해 주세요. 자, 해놓고. 테스트. 자, 1780원. 자, 총 필요한 동전의 개수는 이제 9개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해볼까요? 자, 테스트.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780원만 해볼까요? 그럼 이제 500원짜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100원, 아, 500원짜리가 하나 필요하네요. 그죠? 500원짜리가 이제 하나 필요하고.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제 500원짜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00원짜리 하나 이제 빠지면은 280원 되니까 100원짜리가 이제 두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50원짜리가 이제 한개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10원짜리가 세개 필요하니까, 네, 3, 4, 5, 6, 7, 총 7개가 동전이 이제 그총 필요한 동전의 개수는 자 7개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 이제 됐으니까요. 네, 우선은 이제 여기 좀그 네, 다 이해 되셨을 거 생각하고요. 자, 이 부분, 이 부분 좀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굳이 이제 저렇게 해놔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해놓고 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1780원 하면은 이제 동전이 이제 9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780원 하면 이제 7개가 이제 필요한 거죠. 오케이? 네.